자, 29번 가보니까, 자, 얘는 또 뭐가 문제냐? Economist says that, 경제학들이 말합니다. 자, trade pressures resulting from globalization. 아, 일단 result from은 이건 뭐다? 이거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예, from 뒤에가 원인 나오니까, 세계화의 그런 원인으로 어떤 무역에 대한 그런 압력들이 R이니까 R 괜찮네요. likely to, 뭐할것 같아? increase, 증가할 것 같다고? 뭐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Decades after manufacturing bases were moved overseas. Decades. 이거 decade가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요. 뭐가 그 제조 공장이 제조 기지들이 were moved overseas. 그러니까 이동이 된 거네요. 해외로 그 이동된 지 몇십 년 지나서 미국이 경험하고 있대요. 새로운 어떤 세계화의 물결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쭉쭉 읽어보면. 자, 그거는 promises. 약속합니다. 뭐를요? To be bigger and most. 잠깐 걸리는데? bigger and most? 뭐야,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as, 원급, as, 그리고, 비교급, than, 다음에, the plus, est. 요 패턴을 취해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는, 접속사의 역할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접속사 end가 있으면은 앞과 뒤는 문법적인 형태가 동일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가 이게 비교급이었으면 뒤에도 비교급이 돼야죠. 그죠? 그럼 이거 most 대신에 뭘로 바꾼다? 이 자리에 more를 집어넣어야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disruptive한. 일단 disrupt는 이거는 느낌이 역시 di 있죠. 이거 뭐 de나 di 이건 느낌이 뭐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disruptive함. 이거 지장을 주는 이런 뜻입니다. 지장을 주는. 그러니까 더 크고 더 이렇게 지장을 준다. To the American job market. 뭐 미국의 그 일자리 시장에 than 무엇보다 the first time around. 그 처음보다. 그래서 답은 뭘로? C번으로 챙길 수 있었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읽어보셨고 다음에. 아, 다 했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에 걸친 수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달은 좀 많이 쉬죠. 우리 금, 토, 일, 월 4일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강입니다. 아마 저도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날 저도 시험 보는데 네, 좀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공부 열심히 하겠지, 그럼. 이제 지금 매번 수업 몇 분씩 좀 늦게 끝나도 괜찮으세요? 뒤에 뭐 없어요? 괜찮아요? 칼같이 딱 끝내기에는 자꾸 이게 아쉽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